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네, 비료 그리고 상하이 정상화 이두 가지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경제 수도 상하이가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하면서 조심스럽게 점진적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MBC의 보도에서는 Shanghai Sees Signs of Life, 상하이 삶의 활기 신호를 조금씩 보다라는 제목을 뽑았는데요. 상하이 당국은 2차 조업재개 대상 기업을 선별한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중국은 테슬라, 상하이, 폭스바겐 등 관내 666개 기업을 1차 화이트리스트에 올렸습니다. 폐쇄 루프 운영을 조건으로 가동 재개를 허용한다는 밝힌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폐쇄 루프는 쉽게 말해서 직원들을 외부와 격리한 채 공장 내부에서 숙식시키는 방식입니다. 자동차, 전기, 반도체, 바이오 등의 기업들이 중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1차 리스트의 관리 주체는 상하이시 정부였죠. 대상 기업이 확대되면서 추가로 나온 2차 리스트의 관리 주체는 시 산하의 각 구정부가 됩니다. 2차 리스트에서는 퀄컴, 상하이법인, 화웨이 등 제품을 만드는 국유 기업 등 반도체 전자 분야 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 리스트 때와 차별점이 있다면 마비 상태에 있는 물류 회복을 위해서 대형 택배 회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 시트 등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할 자동차 업체들도 각 구가 주최하는 2차 리스트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아직도 상하이에서 통제 지역을 중심으로 하루 5천 건이 넘는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은 매우 보수적으로 사회, 경제 정상화를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비료 가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고공행진했죠. 이번에는 농산물 가격 상승이나 식량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산출한 비료 가격 지수는 전년 동기에 2.3배로 높아졌습니다. 이 숫자를 와닿게 설명드리자면 2018년 이후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주요 비료 품목 중 하나인 염화칼륨의 경우 지난해 같은 시기에 2.8배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업계에서는 비료 가격 상승에는 러시아발 공급 불안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료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칼륨은 러시아, 벨라루스가 세계 식량의 또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비료 가격 상승은 비료 사용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은 농작물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식량 부족이나 농작물의 가격 상승에 대한 염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이번 주 일정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에는 노동절 골든위크로 대부분 휴장을 합니다. 중국은 노동절 연휴로 2일부터 4일까지 3일 연속 문을 닫고요. 일본은 29일부터 5월 8일까지 다음 주 내내 휴장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또 홍콩, 대만 증시는 2일 하루 문을 닫게 됩니다. 네, 화요일에는 미국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옵니다. 3월 채용 공고 건수는 1,100만 건으로 전망되는데요. 작년 6월 이후 1,000만 건을 넘는 이 고공행진이 10개월째 이어지는 셈입니다. 수요일에는 FOMC 5월 회의가 3에서 4일에 거쳐서 마무리됩니다. 앞서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0.75%포인트 인상안까지 언급하면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했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준금리의 0.5%포인트 인상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네, 목요일에는 어린이날로 국내 증시가 휴장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국제유가가 요즘 또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OPEC플러스의 회의가 논의된다는 점에서도 함께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미국의 4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그 안에는 비농업 고용, 실업률, 그리고 임금 상승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장 주요 일정과 외신 참고하시면서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